이제 두 번째 세트는 여자 단식 경기 김보미와 김가영의 격돌입니다. 이 두 선수가 바로 1차전 때도 격돌을 했었는데 김가영이 11대 7의 승리였어요. 네, 그렇어요. 자, 지금 두 선수의 개인전 비교를 해보면 예. 김가영 선수가 워낙 승수가 많습니다. 출전 횟수가 많기 때문에 9승 4패고요. 9승 5패군요. 김보미 선수는 2승 4패인데 예. 개인전의 에버리지만 놓고 본다면 예. 김보미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두 선수도 에버리지는 높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자 선수 중에서 가장 에버리지가 높은 선수는 김보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초구샷으로 여자 단식 경기 시작합니다. 짧게 연결하는군요. 짧게 직접 좋았어요. 네. 김가영이 에버러지가 1.136인데 네. 김보미가 1.182예요. 네. 근소한 차이입니다. 자, 이 초구 남자 선수들도 좀 버거워하는 초구를 예. 김가영 선수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예. 포켓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샷이 정말 강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강동궁 선수는 초구샷 놓쳤는데 김가영은 초구샷 성공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공격이 중요한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김가영. 자, 쉽지가 않네요. 네. 예. 차라리 완 3뱅크를 쳐서 빨간 공 걸치기로. 아하. 걸어쳐서요. 네, 5 쿠션으로 하얀 공을 노리는 예. 공격 말고는 역시 김가영도 그 선택을 하는군요. 자, 아니 다른 선택인데요. 자, 역회전 주죠. 예, 예. 쿠션부터 되돌려. 아, 미스큐. 되돌려치기였는데. 아, 미스큐가 만들어졌어요. 예. 예. 오늘 경기 강동궁이 미스큐를 했고 김가영도 미스큐를 하고 맙니다. 한 점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이 당점에서 최대 당점을 뽑고자 할 때 미스큐가 좀 많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선수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초크 칠 그리고 예. 비틀지 않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오호, 김보미 모자랐네요. 아하, 자, 완투에서 완투에서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볼 같은 경우에 당점 조절이 좀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끌기는 했지만 예. 약간 중당점 정도로 들어갔는데 당점을 조금만 더 내려줬으면 예. 지금 지점에 맞더라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뻔했죠. 그렇군요. 이제 김가영 선수 부드럽게 뒤로 돌려치기. 직접 봤어요. 좋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두께는 뭐 아주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 대회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볼에 대한 미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의 전체 여자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뭐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켓볼 무대에서는 세계 정상까지 갔었던 김가영이에요. 자, 비껴치기로 정확합니다. 네, 연속 득점에 성공. 하이런 기록이 8점. 김가영 득점 성공률이 여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요. 53.5%입니다. 몇 년 지나면 거의 남자 선수라고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경기력까지도 아마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게까지도 네. 예견이 되는군요. 네. 자, 얇은 두께. 자, 대회전인데 좀 길어요. 했어요. 네. 자, 좀 길지요. 아, 네. 좀 기네요. 예. 살짝 빠져나갑니다. 아쉬워하는 김가영. 자, 이제 포켓볼 종목은 두께에 대한 이해, 두께의 예. 싸움이고요. 사실 이 캐롬 종목은 회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전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사실 두께는 지금 상태에서도 기가 막히죠. 이걸 빠뜨렸네요. 뒤쪽으로 빠뜨렸어요. 자, 두께 부분은 뭐 다른 일반 남자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죠. 예. 두 점짜리였거든요. 네, 지금 분리각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김보미 또 한 번 놓쳐요.
두 번째 공격까지도 아쉬운 김보미입니다. 이제 김가영, 앞서 있는 김가영. 자, 더블 쿠션 비껴치기를 이용합니다. 내려가지가 않네요. 안네요. 네. 예. 좀 두꺼웠나 봅니다. 김가영 선수. 자,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쉬운 볼이라 할지라도 3 쿠션 지점까지 일부러 걸어가서 확인하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 이닝에 김보미 선수가 실수했던 그런 예.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와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차이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쉬운 공이니까 좀 귀찮아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때부터 그런 부분이 아주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옆 돌리기입니다. 옆 돌리기. 네. 보세요. 김범희도 상당히 스트로크 좋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첫 득점. 두 번의 공타 이후에 3이닝 만에 득점 올리는 김범희. 자, 지금 TSJDX 히어로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병호 선수의 딸인데요.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직접 지도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김영철 윤이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참가한 여자 선수 중에 스트로크가 가장 좋은 선수는 누구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김가영 선수고요. 아하. 자, 그다음이 이제 김보미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동점. 5 쿠션 뒤로 돌아오는 각도를 봤군요. 확실하게 이런 것들 보면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김보미 선수는 어려서부터 공을 배울 때부터 전문 선수한테 교육을 받은 선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거의 다른 여자 선수보다 처음부터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초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좋습니다. 김보미. 자, 옆 돌리기로 약간 눌렀어요. 아하, 좀 네. 예, 직접 본 것 같은데 아쉽게도 빠져나갑니다. 좀 길었어요, 각이. 일반적인 여자 선수들의 당구 선수로의 진출 경로를 보면 예. 남자친구, 뭐 학창시절에 남자친구 따라가서 봤다가 나도 한번 해볼게 해서 재미를 붙여서 이제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때 선수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동호인들한테 배우면서 조금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자, 깔끔합니다. 네. 김가영이 다시 앞서갑니다. 놓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1적구와 2적구가 지금 키스가 나면서 약간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쉽지가 않은 포지션이군요. 타임아웃은 사용을 했고요.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김가영. 자, 빗개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인데요. 그렇죠? 예. 빨간볼이 약간 밑에 있습니다. 약간 두껍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 얇으면 키스예요. 네, 자, 두껍게 처리 잘했고요. 뺐어요. 내려갑니다. 빨간 볼. 자, 그러면서 공간을 확보하죠. 빠지더라도 올라오면서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5대 3 김가영.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구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요. 대다이가 있는 큰 테이블이 있는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 거의 이런 국제시대대가 많이들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한 예. 당구장에는 다 한두 대 이상은 있고요. 요즘은 또 대대만 있는 그런 전용 당구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들이 레슨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넘쳤어요. 아하, 이번에 좀 회전량이 좀 많았군요. 김가영 두 점에 만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당구장이 이제 금연이 정착이 되면서 예. 굉장히 당구장이 좀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여자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어허, 미스큐가 만들어지는군요. 김범희. 김범희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번 세트는 유난히 미스큐가 좀 많이 나오네요. 아마도 1차전에 이 패배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잠시 전에 제가 이 용어 순환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자, 근데 입에 익은 그 용어가 사실 고쳐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되죠. 자, 좀 예. 긴데요. 아, 이게 또 빠지네요. 아, 좀 길었습니다. 김가영 선수 호키한 샷이었습니다만.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순화를 영어 순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키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예. 이제 쫑이라고 그렇지. 했습니다. 근데 예. 쫑이 과연 비속어인지 저는 훨씬 그 어감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국에서도 쫑은 그냥 쫑으로 쓰자라는 주의인데 예. 그거에 대한 아직 이견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예.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쫑이라는 단어가 이 한때는 이제 비속어라고 이제 취급이 돼서 이제 키스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표준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게 표준어로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키스가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미국 용어잖아요. 네. 예. 자, 여하튼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김범이가 자, 빗겨치기 예, 돌렸는데 대회전을 시도했어요. 좀 길었어요. 네. 자, 이러면서 김범이 2연속 공타, 이제 김가영.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키스는 역시 뺐고요. 놓치지 않아요, 네, 김가영. 정확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적구와 2적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빗각 형태입니다. 자, 빨간 공, 하얀 공이 좀 많이 보이면 예. 하얀 공을 옆돌리기 할 아하. 수가 있는데, 끌어서요. 네. 자, 빨간 공을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아니면 두꺼우면 키스죠? 네, 얇게 칩니다. 그래서 큐를 약간 세우죠? 그렇군요. 아, 아하. 파울이에요. 타임아웃 썼기 때문에 네. 벤치 타임아웃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파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하. 초구 배치로 상대 선수에게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쉽지 않다 보니까 아하 큐를 세워서 빨간 볼 1적구로 사용해서 공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길었습니다. 초과가 됐어요. 자, 마미캄 선수가 벤치에서 벤치 타임아웃 불러야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오성욱 선수에게 네. 조금 뭐 이런 그런 모션이 좀 보이긴 지금 했어요. 김가영 선수는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계산을 네. 못했어요. 예, 이럴 때좀 도와줘야 되는데 벤치 타임아웃은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김가영이에요. 자, 집중하다 보면 참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 시합할 때 빨간 공을 놓치는 선수를 봤어요. 그 정신이 조금 예. 이상해진 거죠. 사실 이 아마추어 경기할 때 보면은요. 공을 종종 있어요. 바꿔 치는 경우 많습니다. 예. 하얀 공이나 노란 공을 서로 바꿔 예. 치는 경우 많은데 빨간 볼을. 빨간 볼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예. 잠시 머릿속에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보통 이제 아마추어를 3명이 할 때는요. 빨간 볼을 가지고 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자기 볼을 딱 근데 정해놓고. 지금은 이제 예. 동호인 경기를 말씀하신 게 선수 경기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야, 그거 진짜 보기 힘든 네. 장면이네요. 정신이 잠깐 어디 갔다 왔군요. 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초코치를 한다는 게 예. 초코를 안 잡고 공을 잡고 정말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예. 이렇게 해서 김범이 한 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두 번의 공타 이후에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김범이. 자, 타임 파울을 했을 경우에 이제 상대 선수에게 저렇게 유리한 고지를 갖다 주는데 예. 초구를 놓지만 상대 선수가 공격하는 공은 가운데 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포지션이 돼 있을 때그 공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흐름이 좋았다가 지금 타임 파울 때문에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예. 자, 김보미. 아, 지금 아. 욕심이에요. 지금 확실한 공은 아니었고 예. 노란 공을 하얀 공을 빗겨치기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공을 선택할 게 아니고 예. 노란 공 빗겨치기 있었거든요. 아래쪽 포쿠션으로. 지금은 좀 얇았죠? 네, 예. 얇았습니다. 자, 이제 김가영이 다시 나섭니다. 아직은 두점 앞서 있고요. 아하. 자, 올라오는 공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좀 강하게 쓰려고 예. 해봤습니다만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빠졌습니다. 예. 자, 이제 김범이 차례 볼까요? 자, 여기서 약간 곡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예. 지금도 살짝 곡선이 그려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그려졌어야죠. 두께 조절에 실패를 네. 했군요.
앞돌리기 길게 퍼쿠션입니다. 짧죠? 아하, 예, 네. 짧았어요. 김범희. 자, 오늘 김범희가 많이 놓치네요. 참 이 단식 경기는 역시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좀 많이 김가영 선수를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범희 단식 성적이 1승 2패 네 번째 단식 경기입니다. 김범희, 김가영. 뒤로 돌려치기. 자, 빨간 공 두께가 중요한데. 아하. 자, 저키스 때문에 두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쳤을까요? 자, 약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친 건 맞는데. 그렇군요. 일목적구의 두께가 문제였습니다. 예. 자, 하얀 공과 레일 뒤쪽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더 두껍게 쳐서 앞쪽으로 가 보냈어야 되는데. 예. 강하게 쳤을 때에 이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너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쳤을 경우에 좀 자동으로 꺾이는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하, 기세요. 각이 좀 부족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친다는 얘기는 큐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노리고 있던 정확한 당점을 치기가 조금 어려워질 뿐더러, 예. 빠르게 치니까 공의 두께도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는 그렇죠. 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정말 부드럽게 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정확도를 일단 우선으로 삼죠. 자, 아, 너무 많이 짧았네요. 끌었어요. 예. 자, 지금 두 선수가 다, 아, 저 선수들은, 예. 고수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평상시 하던 그런 큐질이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영 그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타임 파울 이후에 지금 세 번 연속 공타입니다. 자, 9이닝 현재 6대 4. 예. 자, 이렇게 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선수 다. 예. 11점제입니다. 여자 단식은. 자, 길게. 자, 뱅크샷, 3뱅크샷. 걸려서 좋아요. 네. 이렇게 김범희 선수 각이 정확한 선수예요. 자, 바로 동점. 김범희. 자. 자, 김가영도 지금 볼이 나쁘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자, 다시 한번 길게. 이번에는, 네, 성공이 됩니다. 앞서가는 김가영. 끌어서 뒤로 돌치기를 하는 경우에 거의 역시 두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세워서 쳤는데요. 자, 진행이 좋아 보여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올라올까요? 좋습니다. 정확한 네. 아, 자, 멋진 공 들어갔어요. 예.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석점 김가영. 아, 브릿지. 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포켓볼 선수들은 오픈 브릿지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켓볼은 쓰리 쿠션 볼보다 좀 크기가 작습니다. 예. 공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 아하. 자, 지금 2점짜리였는데요. 네. 예.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브릿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해 봤는데 키스가 났어요. 여기서 맞을 뻔했습니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끌리는 원뱅크 끌어치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김가영이 다섯 번의 공타 이후에 두 점을 뽑아내면서 8대 6으로 앞서 있고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김범희. 이제 두 선수 다 타임아웃을 다 썼고요. 한 번씩. 자, 옆돌리기 끌어야 되는데. 자, 노란 공의 두께 선택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스 어떻게 뺄까요? 일단은 자, 두껍게 뺐어요. 잘 뺐는데요. 자, 이게 각이 괜찮나요? 아, 이번에는 짧았네요. 자, 키스도 아주 미세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키스는 잘 뺐습니다만 좀 짧았군요.
자, 단석점 김가영. 자, 더블 쿠션 장을 계산했고요. 단으로 갑니다. 자, 상단 회전 많이 졌죠? 그렇습니다. 자,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아하. 아, 쿠션으로 직접 맞네요. 덜 내려갔어요. 자, 이목 쪽과 안 맞고 아래쪽으로 가기만 했어도 돌아오면서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덜 내려갑니다. 아. 예. 자, 찬스예요? 예. 두 점짜리. 자, 벤치 타임 아웃을 요청했어요. 이게 들어가면 동점이에요. 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이 나오나? 소리 안 나오지. 소리 안 나오지. 플러스터가 낫겠지? 플러스터를 뒤로요? 아니, 이쪽. 아니, 이쪽으로. 아니, 이렇게 해서. 플러스터를 치는데 뒤로 맞게. 하나, 둘, 셋. 쿠션으로 맞게. 쓰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맞게 쳐요. 쓰리 쿠션으로 맞게 치는데 쓰리 쿠션으로 맞게? 바로? 바로. 투티 쪽으로. 포쿠션 너무 어렵다. 투티 쪽으로. 투티 쪽 반 포인트 쳐봐. 여기 반 포인트. 아니, 포인트까지 계산을 해주는데. 야. 어디가 쳐봐. 그거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화이팅. 어떻습니까? 선수마다 이 각 계산이 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어차피 예.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의 회전에 맞게끔 그쵸. 연습들을 하는데 좀 다르죠. 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예. 자, 스트로크나 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본인의 각대로 쳐야 되는데요. 예. 플러스로 갑니다. 장으로 직접 갑니까? 조금. 갑니까? 어?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동점. 자, 야. 밀리면서 득점이 됩니다. 예. 자, 약간의 공간이 있군요. 일적구와 수구가. 야, 여기서 너무 정확히 맞았는데. 아, 이게 또 일적구와 이적구도 키스가 안 나네요. 자, 그대로 밀어줬어요. 역회전인데 아래까지 예. 가서 맞았어요. 야, 행운의 득점이 되면서 이제 동점. 자, 다음 야, 공은 또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렵네요. 자, 회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근접해 있는 공일수록. 자, 역행을 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올라가진 않네요. 자, 그래도 두 점짜리 성공하면서 동점까지는 만들었고요. 자, 8대 8. 두 선수 다 이제 석점만 뽑으면 2세트 결정이 됩니다. 자, 김가영도 두 점짜리 시도해요. 3뱅크 샷. 자, 찍었습니다. 빨간 볼. 하하. 자, 좀 여기서 짧았는데요.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힘이 좀 부족하군요. 네. 자, 지금 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 내공과 첫 번째 쿠션과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예. 이랬을 경우에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떨어져 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렇게 가까울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선택은 좀 배제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군요. 지금은 칠 수 있는 여지가 그거 말고는 달리 없었기 때문에 예. 선택을 했던 거고요. 자, 포션이 괜찮아요, 김범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얇아요. 실수를 하네요, 김범이. 자, 빗각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배치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가영 선수에게 볼을 줬어요. 네. 자, 이건 1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김가영 찬스 볼. 자, 뒤로 길게 봤어요. 예, 포지션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빠져나오면서 볼의 위치. 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빨간 공이 보이진 않지만 자, 하얀 공부터 뒤로 돌려치기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서 있어요. 자, 각 계산을 하고 있는 김가영. 이제 카운트 투입니다. 자, 조건이도 마미캄도 일어났고요. 자, 자, 길게 올라옵니다. 좋아요. 정확합니다. 세트 포인트. 이 세트마저 가져온다면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팀 리더 김가영.
자,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뒤로돌려치기 짧게 보죠. 자, 하얀 공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요. 키스가 키스를 빼지를 못해요. 하얀 공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예. 네. 자, 키스를 빼지 못했어요. 끝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너무 두꺼웠죠? 네, 조금 더 두꺼워도 되고 조금 예. 더 얇아도 되거든요. 절반의 각을 만들다 보니까 절반의 두께를 선택한 것 같아요, 김가영. 자, 짧게 자, 보겠죠. 플러스 2를 예. 이용해서 또 키스가 났는데요. 아하, 김범이가 오늘 실수가 많네요. 자, 아하. 자, 지금 붙었나요? 오픈이에요. 아, 오픈이군요. 네. 예. 김가영 붙은 줄 알았었는데. 공이 미워하게 미세하게 아하, 예. 오픈이네요. 정말 미세하게 떨어져 있네요. 예. 벤치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단 한 점. 자,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자, 김용철 윤이 볼 때는 어떤 게 최선책일까요? 자, 칠 수 있는 방법이 자, 아래쪽으로 투뱅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양캐전을 살짝 주고 리버스 공격으로 해서 진행을 아하.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 키스 안 나겠어? 아, 키스 안 나는 게 안 나. 유전이 안 나. 그래서 최대한 코너. 그렇지. 최대한 코너에다가 오케이. 굴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돼. 오케이. 회전만 먹어. 자, 지금 투뱅크를 오케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 그렇군요. 네, 코너에 너무 강하게 치지 말고 예, 회전만 줘라. 장쿠 자. 자, 얇은 아, 얇은 두께로 나가는군요. 예, 예. 키스는 없다. 네. 예, 코너 쪽에 보내면 된다. 자, 갑니다. 자, 역회전으로 갑니다. 가요. 올라오면 올라오면 맞아. 아~ 기가 막힙니다. 아하. 이야. 기가 막히신데요. 역회전으로 해결을 하네요. 네. 야, 이게 오성욱 선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김가영이 김보미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